근데 진짜 아이 메이크업 하고 댕겨요. 진짜 다르네요, 근데. 하고 댕겨요. 아 근데 아까 쌤이 막 번져가지고 너무 막 오래 있으셨잖아요.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서웠어.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맞는가. 근데 혼자 그렇게... 하면 또 느낌 달라요. 왜냐면 전 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간 보면서 해야 되잖아요. 자기 얼굴은 원래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. 근데 훨씬 광채가 많이 들죠, 오일이랑 보니까. 아 맞아, 오일이랑 저거랑 둘 다 썼죠 지금? 네. 대박. 그러니까 피부가 되게 여기가 광해요. 그니까 완전 지금 움직일 때마다 됐나요? 피부 진짜 좋아 보여요, 이렇게. 완전 대박이에요, 지금. 저거 두 개를 저렇게 써야 돼. 되게 과할 줄 알았어요, 쌤이 쓰실 때. 많이 뿌린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아요. 항상 오일을 먼저 해주고 크림. 반대가 되면 또 화장이 안 먹어요. 그 사람 뭐 했죠? 조금 밑에요. 그쪽이에요. 너무 위로 올라가면. 아, 맞아. 끼잖아요. 그 낀다고 느껴지는 그 부분 밑에 가장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. 너무 노랑이가 많았나? 화사한 느낌이 좀 덜하죠. 그럼 좀 더 섞어보실까?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느끼면 돼요.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올렸을 때랑 느낌이 다른 것 같아서. 너무 조금이에요? 아니 너무 삐뚤하게 웃겨. 너무 다른 것 같으세요. 근데 오늘 진짜 아이 하니까 훨씬 느낌이 다르네요, 저번보다는. 이도 있고. 또 어디 했는데? 턱인가? 예? 턱도 있고요. 그리고 턱은 이렇게 해주는 게 맞아요. 밑을 빼면. 리프팅 크림은 이렇게 발라야 돼요. 근데,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당겨지는 게 여기가 이렇게 돼야지. 윤곽이 잡혀서 메이크업 할 때는 입 여기 선 따라서. 그럼 끝인가요? 이거 양쪽도 먹이는 거야? 아니죠. 어차피 이렇게 콕콕 누를 거니까. 조금 정말 짧게. 뭔가를 썼네? 보실까요? 얘는 약간 엄청 튀어나왔어요. 엄청 튀어나온 거는 좀 많이 묻혀요. 그 상태를 약간 얹는다. 조금 묻혀줘야 돼, 더. 다른 거에 비해 튀어나온 거니까. 좀 더 묻혀서 얇게 하면 돼요. 지금 다 안 된 거예요? 거의 되셨을 때요. 근데 이게 튀어나온 거는 어쩔 수 없어. 색깔을 가려줄 수 있지만 튀어나온 건 그래서 이거는 근데 또 발색이 세기도 세지만 뭉치는 게 좀 많아서 이런 걸로 처음에 하시다가 좀 더 센 거 원하시면 이걸로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. 이거 근데 너무 과해졌죠? 네. 이게 양조절이 좀 분명히 선생님 아까 많이 발랐는데 뭐지? 얇게 얇게 많이.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하면 안 돼, 절대. 대박, 술 취했네, 술 취했어. 근데 이렇게 가도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. 오늘 컨셉 자체가. 그럼 오른쪽을 더 바르면 되지. 나 좀 심하긴 한데. 일단은 빨리빨리 한 번. 너무 웃겨. 그러니까 이게 되게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완전 다르네. 느낌이 다르게 나와. 분명히 선생님은 진짜 많이 했는데 여러 개. 진짜 근데 화사한 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약간 음영보다는 느낌상. 진짜 다르게 나오는구나. 여기 다음번에 이 카메라 내내 쓰는 거 아니에요? 조명하는 색깔이요? 이제 진짜 뷰튜버 뷰튜버 되는 거 아니에요? 여기랑 아 코를 선생님이 해주셨. 완전 달라. 다른 사람 같아요. 완전 느낌이. 얼굴은 전데. 얼굴. 저한테 없었던 느낌인 것 같아. 잠시만요. 좀 적은가요? 아니 적은 게 아니라 저 그래도 다 보고 있어요. 여기 잘하셨는데 여기 같이 쳐주셔야 돼요. 여기가 뭔가 너무 띡했어요.
코쉐딩 잘 하시네요. 진짜 살 크지 않아요, 코쉐딩? 진짜. 근데 지금 살짝 잘못한 게 보세요. 제 건 여기서부터 쫙 뻗었죠? 여기 이제 약간 꺾인 느낌 들잖아요. 그럼 어디를 더 칠해야지 이게 좀 잡힐까요? 여기? 그렇죠. 저번엔 너무 이렇게 해서 여기를 안 치웠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게 사람이 하나만 신경 써요. 그것만 또 신경 써. 그러니까 항상 보시고 그 코가 쫙 뻗어야 되잖아요. 근데 약간 여기 좀 꺾인 느낌이 들면 또 그린티가 너무 난단 말이에요. 손등 체크 항상 해주시고. 그죠? 맞죠? 어디서부터 하기로 했죠? 앞. 뒤에서부터. 너무 당당해요.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로로? 이렇게. 그렇죠. 특히 이거 그릴 때는 가로로 해도 힘 잘 빼면 상관이 없는데 가로 타입은 가로로 하면 눈썹 사이사이에 모공이 있잖아요. 거기가 안 채워져요. 그래서 하나 만화가 소용이 없거든요. 특히 이런 파우더 타입 할 때 훨씬 신경 많이 써주시는 게 좋아요. 여기 제가 상처가 있어요. 그거 안 돼.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처는 펜처고요. 앞에는 아예 손이 안 되긴 했는데 뭔가 갑자기 뭘 펜슬로 그린티가 많이 안 나죠. 근데 여기를 보면 여기 갑자기 그린티 확 나죠. 근데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밑에 길이를 뺀 건 좋아요. 근데 여기는 자연스럽게 지금 너무 이렇게 보면 잘못 그린 거예요? 잘못 그린 거. 이게 조금 더 반듯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? 느낌 확 다를걸요? 한 방향으로? 맞아요. 해보세요. 밑에도 같이, 앞에서부터 끝까지, 거기서부터. 오늘 어디 가셔야 될 것 같은데. 너무 아깝다. 우리 애들만 보기. 우리 애들. 좀만 베이스 더 깔아볼까요? 우리 애들만 보기. 사진이라도 찍어야겠어. 어, 뿌서 오늘 바뀌는 건가요? 뚱뚱. 근데 이런 아이라인 느낌 맞죠? 네. 한 느낌. 뭔 차이일 것 같아? 진짜 잘했는데 한 끗 차이거든요?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. 네. 샥 받았죠. 그냥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지? 여기서 할 수 있어요. 여기는 이걸 더 보이는 건가? 그럼 처지겠죠. 어떻게 하는 거지? 한번 딱 보고 못 하시겠으면 위치라도 한번 보시겠어요? 뭐가 지금 어디가 비어서 이 느낌이 안 나는 건지? 여기는 여기가 이렇게 촥 빠졌잖아요. 여기 그 촥 빠진 느낌이 어디가 안 돼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이쪽을 일자로 그으면 이 느낌이 나요. 뭔지 보이세요? 여기가 잘 뺐어요. 여기서 이제 일자로 빼면 이 느낌 바로 나요. 한번 제가 그 일자로 지금 색깔이 거의 없죠? 핸들까지 다. 색깔이 거의 없는 게 뭔 느낌인지 잘 모르겠네. 이런 센 색깔만 써가지고. 아, 살짝. 진짜 속눈썹 길시다. 한 12mm? 11mm, 12mm 되고. 네, 그 정도 붙이시더라고요. 속눈썹 칼. 이게 되게 재밌지 않아요? 알아보는 것 같다. 그럼 얇은 거. 이렇게 흰색이 보여야 되는 거. 이게 흰색이 보일 수밖에 없어. 픽서여서 대신 진짜 안 번져요. 근데 픽서 바르고 너무 많이 발랐죠?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런 것 같아. 이 여기랑 바른 느낌이 달라. 쌤이 해줬을 때랑 느낌이 달라. 다시 녹여서 제가 다시 올려주세요. 참 이게 고데기인 거잖아요. 그래서 우리도 머리 드라이한 거랑 고데기한 거랑 다르잖아요. 그 느낌이 있어요. 여러분 전 이제 선생님 가셨고 오늘 화장 이렇게 완성했어요.
머리도 살짝 만져주셨거든요. 어떤가요? 비포 앤 애프터 확실히 차이 나나요? 이렇게 메이크업을 완성했습니다. 오늘 수업은 정말 마음에 들어요. 저번에 같은 경우는 사실 메이크업 클래스이긴 했지만 기초가 되는 베이스 화장을 배우다 보니 사실 전후 사진 같은 걸 확 비교해 드릴 만한 게 없었어요. 그래서 그런 걸 못 남겼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화장 배울 때 말고 옷도 바꿔 입고 왔거든요. 요거에 맞춰 선생님께서 블러쉬를 좀 더 추가를 해주신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화장을 완성했습니다. 이러고 출근해야 되는 게 너무 슬프지만 여러분, 저는 그럼 이제 출근을 하러 가겠습니다. 오늘 메이크업 클래스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봐요. 다음번엔 극한 메이크업을 보기로 했어요. 다음번에 또 놀러오세요. 안녕.